데는 죽기 전씩 웃습니다. 마치 모슬의 니년 뜻대로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듯 말이죠. 그리곤 홍만대는 스스로 목숨을 던집니다. 자신이 죽어야만 모슬이의 모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죠.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9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실존했다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? 홍만대는 분명 혜인이가 주고 간 만년필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. 그렇기에 여기에 비자금 위치와 비밀번호 번호만 녹음해주면 굳이 죽지 않아도 퀸즈가를 되찾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도 홍만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. 첫 번째는 불법적인 비자금을 자식들이 쓰지 않기를 바랐거나 두 번째는 패닉룸에 9천억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이미 해당 비자금을 또 다른 투자 용도로 써버렸거나 아니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그동안 사용해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결국 그 안에 남은 건 홍만대가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 물건들과 비자금 사용 출처를 기록해둔 장부만이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결국 홍만대가 다른 투자 용도로 사용했다면 갤러리 보관 창고에서 현우가 빼내온 자료에 모든 게 들어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또한 홍만대 회장은 죽기 전 비자금 수사를 피하고자 비자금에 대한 권한을 모두 모슬이에게 돌려놨습니다. 그렇다면 이 비자금을 자식들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즉, 이 비자금을 손대는 쪽이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결국 비자금은 홍만대 회장이 남겨놓은 함정이 되어 모슬이를 감옥에 쳐넣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? 이를 위해 홍만대 회장은 죽기 전 여러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. 분명 모슬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. 이를 위해 홍만대 회장은 혜인이 두고 간 만년필을 들고 방 안에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가족들에게 전할 말을 녹음으로 남긴 뒤에 방 밖으로 빠져나왔을 것입니다. 그리곤 곧바로 서재로 갔을 것입니다. 모슬이는 이 모든 걸 CCTV로 지켜보고 있었겠죠. 홍만대는 어린 시절 범준과 범자가 녹화된 비디오를 아마 또 봤을 것입니다. 이어 비디오가 끝나자 휠체어를 굴려 계단에 다다른 홍만대 회장은 씩 웃습니다. 마치 자기 계획대로 다 되었다는 것처럼 말이죠. 한편 모슬이는 홍만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보면서도 달려가지 않았겠죠. 이미 비밀 자금이 감춰진 패닉룸 위치를 은성이 알아낸 뒤였을 테니까요.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던 탓에 모슬이는 금고를 열지 못했겠죠. 한편 모슬이는 홍만대 회장 서재에 비밀번호 힌트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곳으로 갑니다. 그리곤 홍만대 회장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범자 어린 시절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기 시작하죠. 그때 비디오에서 홍만대 회장이 범자를 안으며 우리 복덩어리라고 말하는 게 들렸고 범자는 그 순간 비밀번호가 범자 생일이라는 걸 눈치챘을 것입니다. 이어 은성에게 연락해 패닉룸 금고를 급히 열어봤겠죠. 하지만 그곳에는 비밀 장부와 홍만대 회장의 소장 물품 그리고 얼마 정도의 금괴 및 현금 등만 있고 9천억은 없었을 것입니다. 모슬이는 그 순간 홍만대 이 늙은이가 날 속였어라고 외치며 붕괴했겠죠. 다음날 모슬이는 퀸즈 가족들이 패닉룸을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았겠죠. 하지만 그곳에는 가치 없는 물건들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. 그나마 있던 것도 은성이와 모슬이가 이미 다 빼돌린 뒤였을 테니까요. 그래서 모슬이가 그렇게 홍만대 장례식 날 여유로웠던 것이죠. 한편 범자는 패닉룸이 텅텅 빈 걸 보고 모슬이에게 쫓아가 따졌을 것입니다. 하지만 모슬이는 가증스럽게도 무슨 소리냐며 슬퍼하는 척 눈물을 흘렸겠죠. 그러나 현우에게는 퀸즈 갤러리 창고에서 빼낸 파일이 있죠. 아마도 현우는 이걸 이용해 비자금 현금을 확보한 뒤에 은성을 제대로 낚지 않을까 싶네요. 하지만 이 모든 건 나중에 모슬이가 한 짓처럼 되겠죠. 비자금 세탁을 위해 사용된 회사의 주인은 모두 모슬이니까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